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예방접종, 특히 2차 예방접종 때 왜 이렇게 부작용이 많고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1차 예방접종은 거의 80%를 넘고 있고요. 2차 예방접종도 50%를 넘은 상태여서 만 18세 이상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차 예방접종이 거의 90%를 넘은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예방접종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많고 또 가짜뉴스도 있지만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사례거나 또는 인과관계가 규명된 사망사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사건 사고를 보면은 메신저 RNA 방식이 예방접종이 주거되면서 심근염이나 또는 심막염 등이 보고되고 있고 모더나나 화이자에서도 혈전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코로나 예방접종 2차 예방접종이 왜 더 위험할까요? 우선 최근에 많이 예방접종이 되고 있는 메신저 RNA 방식의 화이자와 모더나사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만 30세 미만 남성에서 심근염 또는 심막염 등이 발생을 하는데요. 심근염은 말 그 자체로 심장에 있는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펌프질을 못하거나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 등이 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1차 예방접종보다 2차 예방접종에서 더 많은 부작용을 호소하는데요. 이런 심근염이나 심막염 외에도 오한이라든지 근육통, 두통 등의 부작용도 2차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의 구성인데요. 메신저 RNA 방식은 면역을 위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있고 그걸 지질막을 싸고 있는데 이 지질막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는 드물고 이 메신저 RNA라고 하는 항체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 설계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 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설계도를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우에 B세포 면역과 T세포 면역은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기억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즉 처음에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기억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이자 3주 후 또는 모더나 4주 후에 두 번째 설계도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설계도대로 만들어둔 면역 반응이 이 설계도를 하나의 외부 침략자 또는 바이러스 유사체로 오인을 해서 실제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 나는 메신저 RNA 화이자 모더나 예방접종 1차를 맞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2차 때는 괜찮았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이런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무증상 코로나19의 감염자분들은 앓고 지나간 후에 혈액검사에도 나오지 않고 증상도 없어서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면역체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메신저 RNA 항체 발전 설계도에 반응을 해서 실질적으로 1차 예방접종에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차 때 부작용을 경험했던 분이 2차 때는 부작용이 왜 적냐? 기존의 설계도에 대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면역을 증강할 뿐이고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얀센사의 예방접종은 왜 다른 패턴을 보일까요? 실제로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1차 맞고 좀 고생을 했는데 2차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 이유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은 빈 껍데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런 아데노바이러스에 많이 노출됐던 경우라고 하면은 1차 때부터 면역 반응이 옵니다. 그렇죠? 50 넘은 분들은 그래서 1차 때 반응이 많았고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이 아데노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1차 때는 면역 반응이 있다가 2차 때는 면역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만 30세 미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과 얀센사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젊은 군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예방접종 1차 때 반응이 별로 없다가 2차 때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이 심해서
2차 못 맞겠어 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1차 때 아무 증상이 없는데 2차 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부작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좋아지고, 심근염이나 심막염 같은 경우도 일찍 발견한다고 하면 치료가 잘 되고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니 우선 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보시고 필요하면은 발효 의료기관에 가신다고 하면은 안전하고 또 우리 몸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